그쵸? 초코보앤 모그리 마테리알을 손에 넣었다. 초코보앤 모그리? 한수 초코보 모그리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당연히 히토미한테 장비를 시켜줘야겠죠? 적외 기술 지금 클라우드가 차고 있어요. 적외 기술 클라우드가 차고 있습니다. 농장 근처 다람쥐같이 생긴 몹한테서 적기술 얻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쪽인가요? 왼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협곡이 있다. 와. 아, 얘가 모글이야? 와! 엄청 센데? 지기로. 와, 이거면은 네, 레벨업 하기 쉽겠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우리 티파니 지금 뒤쪽으로 빠져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있는데 왜 뒤쪽으로 빠져있었지? 왼쪽으로 가줍시다, 왼쪽으로. 여긴가요, 여기? 어? 이쪽인가? 이 친구? 흥자배기? 뭐야, 초코보 기술 왜 못쓰지? 좋아. 계속 맞아주면은, 아, 계속 맞아줘야 되는데. 얘네들 한 번 더 잡아가지고 계속 맞아줍시다. 이놈 맞아요? 아, 요놈도 아니라고요? 더 들어가야 돼? 미드갈 근접해요? 미드갈이 여기잖아, 여기. 미드갈. 이쪽.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뭐냐? 네, 쓰레기들이죠? 황무지 같은 타일에서 나온다고요? 와, 초코보 완전 좋은데? 이거 소환 마법이 짱짱인데, 그냥? 소환 마법 위반 잡인데? 쫄드 상대할 때 진짜 좋네요? 저거 한번 쓰면 다 죽는데? 애들이? 아, 여기서 나온다고? 이 타일에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여기가 미드갈이잖아요. 미드갈 주변에서 적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자동차 같이 생긴 녀석이 나오는데 그 녀석한테 계속 맞아주면은 네, 기술을 얻을 수 있다, 그거죠? 뭐야, 이거. 아! 미스 같았어. 오케이. 아, 그래요? 좋은 무기 훔칠 수 있어요? 일단은, 네, 양쪽으로 나왔으니까 좀 그렇고, 한쪽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싸워가지고 좀 맞아줍시다. 마주보고 있을 때 좀 맞아줄게. 괜찮아요. 또 나오는 거 잡으면 돼.
잘 못 쓰는데 지금. 누가 아니지? 배웠어요?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아, 미스야, 왜 또 나냐, 또 나오냐. 아, 진짜. 자. 엄청 웃겨, 이거. 훔쳐라. 못 훔치네? 아, 네, 안녕하세요. 훔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토믹 시저 훔침 마트라네. 와우, 좋은데? 저거 맞죠? 마트라메디인가 봐. 빠바바밤 빰빰빰빠밤. 완벽해. 이제 초코보 잡으러 다시 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테리아에서 적의 기술 하나 얻었어. 마트라 매직 하나 얻었고. 장비 뭐냐? 마트라 매직. 마트라 매직 말고 그 뭐냐, 아이템 뭐 하나 나왔는데. 아토믹 시저. 아, 이거 기관총이네. 초코모블은 마테리아 장착하고 야채도 구매해서 가야 된다고요? 적어도 한 네, 2500원은 있어야 되겠네? 네, 2500원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아, 진짜요? 철구이들은 적은 휘파 좋은 무기 훔칠 수 있어요? 후후! 이 친구 약간 마스코트 같은 캐릭인가? 여러분들, 이게 근데 되게 여러분들 이게 왜 갓겜인지 알 것 같아요. 보니까 97년도 게임이거든요, 이게? 97년도 게임인데, 네, 모핑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 분명히 툼레이더 1 할 때는, 툼레이더 1인가 그거 할 때는, 네, 모핑이 전혀 없고, 그냥 완전 로켓 가슴이었는데. 뾰족 가슴이었는데, 찔리면 피 나올 정도로, 네, 뾰족한 가슴이었는데, 여기서는, 네, 아주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판 6에서도 모글이 나와요? 네? 이거 MP는 어떻게 채워야 되죠? 엄청 세죠? 엠피 올려주는 포션 같은 건 없나? 지치기 걸렸네. 장난 아니죠?
같은 녀석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네. 일단은 마법을 갖다가 써줍시다. 한 번 정도 더 싸울 수 있죠? 한 번 정도 더 싸우자. 아, 그래요? 한 번 더 싸우고 난 다음에 갈게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 3,500원 모았네, 벌써? 한 번만 더 싸우자. 그냥 싸워도 되겠는데? 다음번에 여관, 한 번 더 잡고 한 다음에 여관 갈게요. 나와라. 자, 많이 나왔죠? 이럴 때는 저기 진짜 좋은데? 랜덤 인카운터가 겁나 짜증나는 시스템인데 갓겜들은 그것만으로 있었네요. 일단 도망을 갈 수 있으면은 좀 낫죠. 네. 국산 RPG는 도망을 못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한번 걸리면 무조건 싸워. 랜덤 인카운터인데 걸리면 무조건 싸워야 돼. 네, 도망을 못 가는 그런 게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마그나 카르타, 한상서유기도 못 도망갔었나? 포룸도 못 도망가죠. 포룸 에전도, 네, 도망가려면 도망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도망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쓰면 도망을 못 갑니다. 여기다가 아이템까지 써야지 도망을 갈 수 있어요. 거의 도망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머 아저씨, 근데 왜 리마스터를 안하고 원판으로 하시나요? 당연히 원판으로 해야지 그 네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파판3도 네 페미컴으로 했거든요. 옛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초코모브름 사주고요. 야채를 사두는 것도 기잘 야채가 가장 싸네요. 기잘 야채? 약간 꽃모 같다고요? 기잘 야채 하나 사면 되죠, 이거? 네, 기잘 야채 하나. 기잘 야채 한 10개 사면 되나? 10개? 10개 사면 되죠, 10개? 이 정도 살까요? 10개? 5개 정도 살게요. 와무! 조조! 네, 조조, 안녕하세요. 네. 찬돌이님, 안녕하세요. 찬돌이 하니까 갑자기 방돌이가 생각나네. 빵돌이. 자, 이제 초코볼을 잡고, 늪에 지나줍시다. 초코 잡고, 초코 잡고, 흥분해줘야지. 일단 애들 흥분제 먹여가지고. 기잘 야채를 써야 되나?
붙어야 되는데. 원타의 기사까지 얻을 생각인가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얻으러 가볼게요. 자, 일단은 기절야채. 기절야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일단 여기서 돌아다녀야 되나? 찬돌이님 안녕하세요. 여기로 여기서 돌아다니면 되는 거죠? 나왔다. 도망가는 거야? 아이씨, 비싸네. 얘들 왜 이렇게 안 죽어? 노가다 미친듯이 해야 할텐데. 아이 저 노가다 하는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그렇긴 하죠. 기자야채 써가지고 초코바한테 주고 그날 빠르게 적들을 처리를 해줄게요. 뭐야 이번 안나오네. 아 지치게 당했어. 당했을 땐 도망가지고요. 뭐 아이템 얻으려면 노가다 해야 되나봐요. 야 잠깐만! 아니 기자야채 쓰려고 했는데? 야 잠깐만! 아니 왜 벌써 도망가? 너 빨리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야채 던지기 전에 네 야채 던지기 전에 첫 턴에 던져주기 했는데 바로 도망갔어. 첫 턴에 던져줬는데 바로 도망갔어요. 와 옆에 있는 애들을 빨리, 네. 못 죽이네. 돈 코르네오는 그저께, 네. 할 때 벌써 여장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가가지고, 네. 걔한테 걸려가지고, 지목받아가지고, 네. 클라우드의 정조가 살짝 위험했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초코보 잡은 거야, 이제? 잡았어. 초코보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 초코보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지금 한번 잡은 거에 천배는 녹아다야 된다고요? 세피로스가 한 건가? 뭐야? 뱀이 죽어있는데? 네, 잘 지나갔죠?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상대? 대단해. 스고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이제. 저거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미스릴 마인이 어디야? 여기서 내려야 돼요? 아, 여기서 내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세이브하고 돌아와 봅시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가봅시다. 마인드업 손에 넣었다. 마인드업 왠지 내 네, 쓰면은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정신 올린다. 정신이 MP죠? 오른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드래곤 플라잉 가는 몹이 화염 방사 씁니다. 그거 맞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얘한테 몰빵. 귀찮으니까 클라우드한테 다 몰빵하자. 지금 TV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죠? 그거 네 언제 나올지. 어 뭐야 이거? 지금? 그냥 재밌으니까요. 네. 잼 아저씨가 나오나 보네 지금 TV에서. 호빵맨도 같이 나오나요? 버터 누나도? 자 일단은 여기서 드래곤 플라이 같이 생긴 녀석한테 화염 방사 쏘는 거 좀 맞아줘야 된대요. 아, 여긴 없네 지금. 얘네들 왜 이렇게 빨리 때리냐. 클라우드가 봐줄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티파니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야겠다. 감싸다 마테리아 빼놔야겠어. 감싸다 마테리아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친구인가 보네. 뭐야, 뭐. 당했어. 얻었나? 지금? 얻었어요? 얻었어요, 얻었어? 얻은 건지 안 얻은 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본춘에 불을 끄네.
아 근데 이거 초코버 진짜 사기인데? 재보소 미쳤네. 초코버 진짜 장난 아니다. 짱이다. 좋다. 에테를 손에 넣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얘 공격해주고 화염방사. 이거는 전체 공격이 아니구만. 전체 공격 아니구만. 원타의 기사 소환서 보면은 바람물질 치료님 안녕하세요. 여기 그거 안 나오나? 그 뭐냐 용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소환수 중에 용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지? 소환수 중에 제일 센 거. 아 그래 바하무트. 바하무트 안 나와요? 바하무트 나와요? 이거 난이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난이도는 따로 없습니다. 원거리 공격 마테리아를 손에 넣었대요. 원거리 공격? 이거 뭐지? 아, 후열에 있어도 데미지 변화가 없다고? 좋은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장님, 뒤에 뭐가 움직이는데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지? 원거리 공격을 해도 네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대열 티파니를 뒤로 밀어놓자. 클라우드가 남자니까 네 남자보고 몸빵하라고 하고 네 여자들은 뒤로 다 빠져가지고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녹색 천 있어요. 녹색 천. 왜 남자만 맞아야 되냐고요? 남자니까. 저거 맞아 좀 아픈데? 진짜 게임하라면 히토미 궁극기 본다고요? 잠시 멈춰라! 뭐야?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겠나? 흥미없어. 덕스다. 기억해둬라. 우리들 덕스의 일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사람 납치겠지?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 하지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야. 턱스 하니까 왜 자꾸 영턱스 생각나지? 선배! 루드 선배 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이리나 부탁해. 난 턱스의 새로운 멤버인 이리나. 레노가 당신들에게 당해서 턱스의 인력 부족 덕분에 난 턱스가 되어버렸지만 뭐 그건 놔두고 우리들의 임무는 세피로스의 행방을 쫓는 것 그리고 당신들을 방해하는 것. 약간 로켓단 같은 친구들인가 보네. 그죠? 네 이리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청씨! 우리들의 임무를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어. 죄송합니다 청씨. 너희들에게는 다른 임무를 주었을 터다. 가라. 정신 보고는 잊지 말도록. 아 그랬었죠? 그럼 저와 루드 선배는 주눈의 항구를 향한 세피로스를 쫓겠습니다.
이리나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군. 앗! 죄송합니다. 가라, 세피로스를 놓치지 마라. 넷! 자, 둘이 그냥 가버리죠. 레노가 말했었다. 너희들에게 당한 상처가 나으면 인사하러 간다고. 신야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 그럼 히토미 오랜만이군. 너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이야. 당분간 너는 신라에서 자유의 몸이다. 세피로스가 나타났으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세피로스에게 감사하라는 거? 아니, 자주 보지 못할 테니 잘 지내라고. 당신이 그런 말 하더니 이상하네. 그럼 제군들 되도록 신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게. 신라 근데 회장 죽어가지고 해체된 거 아니야? 네, 히토미. 자, 일단은 왼쪽부터 가보는 게 좋겠죠? 왼쪽부터 가봅시다. 와, 좋아. 잘 때렸어. 마테리아 잘 먹고 있는 거냐고요? 네, 마테리아 잘 먹고 있어요. 원거리 후방에 있어도, 네,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는 거 하나 얻었습니다, 마테리아. 그 티파한테 티파니한테 장식을 시켜줬어요. 그래, 역시 역캐들을 데리고 다녀야지. 얘네들 말고 또 역캐 또 누구 나와요? 뭐야, 여기 나가는 길인데? 아무야, 날밤 감긴가? 아니요. 네, 오늘 일찍 시작했어요. 어제 좀 일찍 끄고 오늘 좀 일찍 시작했는데, 좀 달려보려고 일찍 시작했는데, 아, 어제 모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쳐가지고. 한 명 더 있다고요? 유피? 초코보 소환해주고. 어제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눈에 파스가 들어가가지고, 물파스가 들어가가지고, 네, 눈이 막 시원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눈 바로 옆에 무기 물려가지고, 여기 무기 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다가 깼거든요? 자다 깼어요. 두 방을 연속으로 물려가지고, 손등에 물리고, 여기 물리고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고 한 다음에, 목이 죽여버리고, 물파스를 발랐는데 물파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흘렀어요. 누웠는데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파이널 판타지는 1하고 3밖에 안 해봤어요. 지금 7 하고 있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아무도 암컷에게 노려지는구나. 훔치면 뭔가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화염방사 한번 해볼까? 훔치지 못했나? 훔쳐! 훔쳐! 개인적으로는 8편도 추천한다고요? 8편이 제일, 네, 불이다던데? 제일 망작이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나온 파판 시리즈 중에 8이 제일, 네, 망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기는 뭘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파판 15 안 해봤어요. 파판 1하고 3밖에 안 해봤어요. 파판
1하고 3밖에 안 해봤어요. 내가 두 개 해봤는데, 네, 3가 가장 재밌더라고요. 4는 하는 거 구경만 했었고, 네. 1하고 3 해봤습니다. 1은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로 갔다 해봤고, 네, 3는, 그 뭐냐, 3는 페미컴으로도 해봤었고, 그런데 나중에, 방송하면서 또 했었죠. 자, 물론 강요하진 않네. 급한 일 있다면 끝내고 오는 편이 좋을 거야. 준호는 어디 있지? 그렇군. 준호는 해안에 따라 북서쪽에 쭉 가면 있네. 작은 언덕에 가려져 있으니 주의하게나. 여기는 뭐야? 여기 지금 깨도 되는데요? 좋아, 그렇다면 위에 올라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나. 여기 지금 깨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팔에서 마케팅 잘해가지고 겁나 많이 팔아먹었는데 똥이었다 그거죠? 별일이군. 이런 곳까지 올라올 줄이야. 희한한 눈빛이군. 뭐 상관없지만 여기 이제 곧 신라의 전장이 된다. 휘말리기 전에 내려가라고. 신라라고요? 무슨 일이죠? 전장이라니. 자네들도 신라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처럼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조금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겠나? 좋아. 이 산 위에 뭐가 있는지 아나? 커다란 새님 마왕로와 콘돌이군. 확실히 산에 있는 것은 콘돌과 마왕로다. 신라는 마왕로 위에 콘돌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해. 마왕로 위에 콘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나? 왜? 아무래도 이 위에 마왕로에는 뭔가 특별한 마테리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콘돌이 눌러 앉아서 신라는 당하여 군을 파견한 거지. 새로운 생명인가? 콘돌의 아예 생명, 별의 생명 지켜야만 해. 이거 티파. 티파 이거 정신연령이 아니.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냥 네 지켜줘야 된다고. 어? 불쌍하니까 지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용병을 고용해 함께 싸워주고 있지. 스폰서로 길에 조달만이라도 함께 싸워주는 것도 좋다. 어떤 거 함께 싸워줄 수 있겠는가? 클라우드 뭘 망설이는 거야? 알았다. 클라우드 고마워. 그래 노력해보자. 자, 호감도가 1씩 올랐죠? 히톰이랑 티파니의 호감도가 1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침대는 자유를 사용해도 된다고? 파수대 있는 내 아들에게 들어두게. 오케이. 파수대 있는 아들한테 들어달래요? 여기 침대에서 잘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분노한 상태인데 자지는 말고 지금 자진 말고 좀 이따가 잡시다. 좀 이따 자고 지금 자면 분노 상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지금 자면 분노 상태가 흥분 상태가 풀리기 때문에 흥분한 거 네 아직 네 진정시키지 말고 일단 흥분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줍시다. 적들 레벨도 아군 레벨에 따라서 올라간다고요? 마그나 카르타보다 할만하다고요? 아니 마그나 카르타를 왜 이렇게 무시하시지? 마그나 카르타 갓겜이었는데? 새로운 걸 보여주지. 어서오세요. 힘내세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마그나 카르타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흥분제 좀 더 사자. 흥분제 좀 사고요. 텐트는 필요. 마그나 카르타의 즐거움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불쌍합니다.
30배 이상, 30배 이상 팔렸다고 해서 그게 재미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마그나카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초반에, 뭐냐, 실행이 안 돼가지고, 좀 안 좋았던 거지. 네, 막상 해보면은, 와, 네, 괜히, 네, RPG 명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네, 소프트맥스가 아니다,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괜히, 네, 대한민국의 명가, 소프트맥스 이렇게 불리는 게, 네, 괜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 깼어요. 협력해주셔서 고맙네. 자, 즉시 전술의 설명을 할까? 이 적은 이 산의 마왕로를 향해 올라온다. 그래, 맞어. 함정을 파고 용병을 준다. 오케이. 돈이 없어서. 뭐라고? 파이천 길이나 내야 된다고? 얘나 이기적인 말인 건 충분히 알고 있네.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음 말로 옮겼어. 우리도 각오를 한 거야.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이 파수대에 적이 침입했을 때는 자네들이 직접 싸워야 하네. 뭐 한 번 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지만 여러 번 져버리면 위험해. 승리 조건. 이런 게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약간 미니게임 같은 거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자금에 대해 15,000개 남아있다고? 1회 전투로 피결한 자금은 대체로 3,000개 정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번은 막힌다.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이거? 여기는 뭐 어떻게? 여기는 왜 못 들어가지? 여기 못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가. 그냥 가면 돼요? 여기 나중에 와도 되는데죠? 여기 나중에 와도 되는데죠? 지금 지금 할 필요 없죠 여기? 여기 지금 할 필요 없는 거죠? 후반부에나 얻을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좀 해야 되나 보네. 됐어, 나가자. 항구 찾아서 갈게요, 그럼, 항구. 돈 안 써도 직접 싸워서 깨면 돼요. 저쪽에 힘점으로 가세요. 옛날에 몬스터 디자인 누가 있을까? 네, 몬스터 디자인 보면 진짜 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네, 흉측한 생물들이 많은데. 저 몬스터들은 도대체 누가 다 디자인을 한 거지? 저런 몬스터 디자인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정신세계가 정말 네, 훌륭할 것 같아요 보면은. 뭔가 네, 뭐냐 일반인들과는 좀 네, 다른 그런 약간 네, 이상함의 정점에 서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나?
아 여기서 숲 뒤지다 보면 유피 나온다고. 유피? 유피 역태라고 했지? 유피 한번 얻어. 어, 왜 이렇게 잘 빗나가냐? 야, 좀 맞춰봐! 야! 야, 좀 맞춰봐. 요 안에 내 유피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유피가 있다고? 이소? 유피가 어딨어? 어떻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초코바 한번 써주고요. 아 유피는 숲에서 싸울 때 랜덤으로 나온다고요? 아 그냥 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으로? 보험님 안녕하세요? 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료가 된다는 거지? 유피가? 일단은 내 스펙을 좀 싸워볼까? 아, 선택지를 잘 걸으면 동료가 되고. 근데 한번 실수해가지고 도주했잖아요. 그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못 만나요? 일단 아 다시 나와요?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그러면은 만나봅시다. 유피 한번 얻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나 좀 보자. 유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만나봅시다. 유피 없어도 된다고요? 야, 얻어만 놓으려고요. 얻어만. 어? 얘인가? 얘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때려요? 말하니까 나오네. 흥자비. 야, 좀 센데? 어 뭐야 잡았네. 유피도 양반은 아니네.
자, 나왔죠? 어, 야, 잠깐만, 일단 세이브. 어, 여기 세이브 할 수 있네? 뭐야, 이거. 네. 얻기 전에 세이브 할 수 있는데? 뭐야? 어? 세이브 안 돼? 어, 뭐야! 야! 와, 진짜 치사하네. 어떻게? 어, 왜 이런 치사한 짓을 하지? 아, 밤샌 거 아니에요. 밤샌 거 아닙니다. 아, 다시 만나야 되잖아. 진짜 귀찮게 하네. 근데 200개 되찾아야 돼. 아, 네, 하루리 언니, 안녕하세요. 다시 만날 수 있대요. 네,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캐릭터들 다 궁금했죠, 지금? 흥분해버렸어요, 지금. 유피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유피 빨리 노예로 만들어야겠어요. 내 컬렉션에 하나 추가해놔야겠어. 일단 마을을 가야되나 이거? 지금 MP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전투. 약한 녀석들은 요것만 쏴도 다 죽죠? 아이고 진짜 좋다 근데. 미사일 완전 사기인데? 근데 진짜 안 맞는다. 분노 상태 되니까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중률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50%까지 깎이나? 유피 이번엔 잡겠습니다. 이번에 나왔어. 이번에 나온 것 같아. 이번에 나온 것 같아. 안 나왔네? 아, 치사하게 하네. 이거 아니야. 네. 아, 안 나왔네요. 좀 아쉬운데? 펍판 7 리마스터는 아직 미정이래요. 나오는 거 미정이고, 어,
한 2025년 이내에 나오겠죠? 2025년 이내에 나올 것 같죠? 현재 그때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2년 뒤면은 여러분들 2년 뒤면은 네, 에어스타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 2년 뒤면 에어스타 탑니다 여러분들. 에어스타 타고 가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풍자비 분할 판매라고요? 아 그래요? 얘들 아주 돈맛에 미쳤구만 지금. 이상하게 그 분할해 좀 그러니까요. 얘도 꽤 센데? 그냥 싸울 애들이 아닌데? 총이 빨리 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데? 꽤 센데 얘네들 생각보다 세네. 얘네들 약간 네 그냥 덩그른 맑은 뒤 흐림인가 거기서 나오는 포크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지 않나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지금 보니까. 포크테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죠 저 친구들. 약간 네 마른 포크테. 약간 변질된 포크테. 내가 그렇게 생겼어. 아 아까 유피 만났는데 아 진짜 치사한 녀석 죽여. 아 진짜 치사하네. 안 나와? 나오냐고. 나와라 빨리.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레벨업이랑. 일단, 유피라는 여자애를 갖다가 빨리, 네, 제 노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를 일단 얻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열심히 숲에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아까 한번 만났는데 낚여가지고 돈만 뺏겼어요. 세이브 할 수 있는 데가 나와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돈 뺏겼어요. 이제 그 여자 다시 잡아가지고 200골드, 네, 몸으로 갚으라고. 얘기해줘야겠죠? 갚으라고 해야지. 걔가 제 돈 뺏어갔어요. 굳이 안 해도 우타이 마을 진입해서 자동 파티 합류라고요?